그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경북 청송의 주황산 대전사에서 불자의 길을 걷고 있는 다섯 살박이 동자승 왕산이를 소개합니다. 안동의 정윤호 기자입니다. 새벽 2시 반 왕산이는 새벽 예불을 위해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 않은 산사의 새벽, 왕산이는 찬물로 얼굴을 닦습니다. 왕산아! 새벽 예불 보자! 새벽 3시가 되면 이른의 노스님은 어김없이 왕산이를 부르고 법당에 서면 왕산이도 어엿한 스님이 됩니다. 깊은 잠에 빠진 미물을 깨워 사람의 발길을 피하게 하려는 도량석. 왕산이는 아직 이 도량석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새벽 예불에서 천수경 독경이 시원찮은 듯 왕산이는 천수경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해가 중천으로 떠오르자 왕산이는 바랑을 메고 모처럼 노스님과 함께 주황산 산행에 나섰습니다. 물맑은 계곡의 한켠에서 노스님은 왕산이가 알건 모르건 설법을 펴고 왕산이는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점잔을 피웁니다. 늦은 봄날의 산사에서 스님은 나른함을 떨치려 경례를 돌고 왕산이도 스님 몰래 그 뒤를 따라갑니다. 뭐가 되는 게 꿈이에요? 큰 스님. 왕산이의 꿈은 큰 스님이 되는 것. 엄마와 헤어진 지 이틀 만에 엄마의 흔적을 지워낸 다섯 살박이 왕산이는 혼자서 길고 힘든 불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